최근 들어서는 이제 기업들의 투자 이슈 눈에 띄고 상장 예비 심사 청구 이슈도 눈에 띄는데요. 오늘 내용 전해주시죠. 네, 어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인수와 관련된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공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종목들의 공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SK입니다. SK가 충전기 제조사인 시그넷 EV를 인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식의 지분율을 55.5% 보유했다라는 뉴스가 어제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공시가 나왔는데요. 시그넷 EV는 미국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충전기 회사입니다. 이 향후 10년간 앞으로 세계 충전기 시장은 연평균 24% 이상 증가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봤을 때 SK에게는 굉장히 큰 경쟁력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증권사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SK는 볼보의 전기차를 만드는 이 폴스타에도 6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SK는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어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분할을 추진하겠다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인적 분할을 통해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지주회사는 투자와 이 브랜드 R&D를 맡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기적 성장을 위해서 지배 구조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점은 이 중국 시장이 열리고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임플란트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마다 20% 이상 성장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1월 달만 하더라도 5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현재는 9만 4천 원대까지 진입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입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위메이드가 빗썸 인수를 타진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빗썸에 상장된 위메이드가 만든 이 위믹스 토큰이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위메이드는 이 국내 게임사 중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 게임사이기도 합니다. 매각 대금이나 구체적인 조건은 미정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위메이드는 공식 입장은 확인해줄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건설입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장이 마감된 이후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한진중공업을 인수한다라는 공시가 나왔는데 발행 주식의 66.85%를 취득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경쟁력 있는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양사의 가치가 모두 올라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은 모두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각자 독자적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이 정부 측에서 이 부동산 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인수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증권사 측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